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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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오늘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으로 안녕하십니까. 종합학교 부정비 부과하고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을 할 거고 반드시 노동조합이 제주교육청과의 지역별 교섭이 난항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쟁점을 가만히 보면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다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요구한다거나 임금을 저하시키는 꼼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루 7시간 또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 동일하게 8시간 근무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 또한 임금 인상 교섭이 합의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그것은 소급하여서 당해년도 1월 1일 또는 노사가 합의한 특정일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근데 제주교육청은 이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다면 이 세 가지는 노사 간 교섭에서 쟁점에 대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섭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제주교육청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엔 이렇게 노사관계가 파국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제대로 된 교육을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승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12시부터 제주도교육청 영성에 돌입했습니다. 만큼 제주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차별의